눈앞에 펼쳐진 활주로를 따라 모의 비행 훈련이 시작됩니다. 파일럿을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의 현장 실습 모습입니다. 이 학과는 2년 전 실설됐지만 3학년 때부터 이착륙 훈련이 가능한 한국항공대, 한서대 등 타 대학과 달리 1학년 때부터 양양공항 활주로를 이용한 현장 실습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. 항공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희가 졸업 후에 시간을 쌓아서 부기장으로 입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. 이와 함께 드론의 조종법부터 제작과 설계, 정비 등 멀티형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무인항공학과도 올해 새롭게 신설했습니다. 신입생 모집 첫해 경쟁률이 7-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전문 직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학교에서 이제 전문적인 그 취업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국립대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영화를 매개로 한 심리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인문예술치료학과나 화장품과학과 등 기존 전공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해 만든 융합전공을 도입한 겁니다.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통해서 학사구조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2014년 시작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최근 5년 새 강원도 내 대학 정원은 11%나 감소했고 도내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. 갈수록 학생 수는 줄고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도 커지는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들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.